기본 그래픽 패널에서 타이틀 도구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한 멋진 필름 크레딧을 만들고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저장 공유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어도비 스톡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에셋으로 이 튜토리얼을 따라해 볼 수 있습니다. 어도비 스톡 혹은 본문의 링크에서 다운받아 활용해 보세요. 그럼 먼저 기본적인 필름 타이틀을 만들고 고정 필름 크레딧으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파일에서 복사해둔 파일을 모두 선택하여 프리미어 프로에서 엽니다. 상단의 작업 영역에서 그래픽을 클릭하고 타이틀이 화면을 벗어나지 않도록 프로그램 모니터를 선택한 다음 보기 메뉴에서 안내선 템플릿에 있는 세이프 마진을 선택합니다. 다시 보기 메뉴로 돌아가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스냅을 선택하면 정렬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고정 크레딧은 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정렬된 여러 줄의 텍스트를 말합니다. 문자 도구를 선택해서 시작해보죠. 이 지점을 클릭하여 첫 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화 배급자 이름을 원하는 대로 입력하고 앞에 제공이라는 단어를 추가해봅니다. 글자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선택 도구를 선택하여 태양 아래쪽으로 살짝 더 내려보겠습니다. 편집에 있는 텍스트에서 원하는 글꼴을 선택하고 제공 부분은 글꼴 크기를 작게 조정하여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두 번째 줄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편집 상단에 있는 이 문자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복제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복제된 문자를 선택하고 선택 도구를 사용해 아래로 드래그하여 내립니다. 이때 정렬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텍스트 스냅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도 조정해 볼 텐데 먼저 앞에 있는 제공을 드래그하여 선택 제작 협력이라고 입력하고 이 부분의 제목을 변경합니다.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안내선 안쪽으로 알맞게 조절하고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텍스트 줄을 만듭니다. 문자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복제를 선택 선택 도구를 사용해 아래로 드래그하여 세 번째 줄로 정렬합니다. 이 줄에는 주로 영화 제목이 들어갑니다. 크기가 큰 텍스트를 선택해서 원하는 영화 이름을 입력해봅니다. 앞에 있는 이 작은 텍스트를 선택해서 윈도우즈는 Ctrl X, 맥OS는 Command X를 눌러 잘라내고 영화 이름 뒤에 Ctrl V 또는 Command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여기다 감독을 입력하고 영화 이름을 선택하여 복사해서 그 뒤에 다시 붙여넣고 감독 이름을 입력해줍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텍스트 설정은 마쳤고 이 텍스트들을 보기 좋게 정렬하기 위해 입력한 줄을 모두 선택해보겠습니다. 기본 그래픽의 편집에서 첫 번째 문자 레이어를 클릭하고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문자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정렬 및 변형에서 우측 정렬을 선택하여 제대로 배치됐는지 확인해보죠. 그리고 다시 조정해보겠습니다. 가로 혹은 세로로 가운데 조정을 하거나 다양한 경로로 정렬을 변경하여 배치해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 줄을 모두 선택해서 프레임 안에 두고 싶은 위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밝아서 필름 타이틀이 잘 안 보이므로 반투명한 검은색 사각형 레이어를 만들어 배경 위에 씌워보겠습니다. 기본 그래픽의 편집에서 새 레이어 버튼을 클릭하고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이때 가운데 스냅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이것으로 기준점을 옮길 수 있습니다. 기준점을 다시 가운데로 맞춘 다음 애니메이션 비율 전환을 100에서 2000으로 올려 전체 프레임을 덮고 모양에서 칠 색상은 검정으로 적용합니다. 상단 레이어에서 모양 2를 선택 드래그하여 텍스트 맨 아래로 내린 후 애니메이션 불투명도 전환을 원하는 만큼 낮춥니다. 일단 50%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제 타이틀과 배경 레이어를 페이드업하여 타이틀 크레딧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 텍스트를 선택한 후 상단의 효과 컨트롤로 이동합니다.
먼저 타이틀 레이어의 전체 불투명도를 조정할 텐데요. 시계 모양의 애니메이션 켜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길이를 1초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 헤드를 해당 포인트로 옮긴 후 작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키프레임 추가 제거 아이콘을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헤드를 다시 옮겨서 불투명도 값을 0으로 만든 후 닫습니다. 이제 사각형 레이어에 따로 페이드업 효과를 주기 위해 타이틀 레이어의 불투명도 4개 변수를 닫고 모양 4개 변수로 이동합니다. 아래에는 모양에만 해당하는 불투명도가 따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 불투명도를 50%에서 70%로 바꿔 처음에는 조금 더 어둡게 연출합니다. 15프레임 뒤에서 시계 모양의 애니메이션 켜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불투명도를 0%로 바꿉니다. 그리고 2초 마크로 이동하여 불투명도를 70%로 입력합니다. 타임라인의 재생 헤드를 시작 지점으로 옮겨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텍스트가 페이드인 되고 배경이 뒤따르면서 필름 크레딧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더 많이 추가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고정 필름 크레딧의 타임라인 예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것을 생성하든 타임라인이나 그래픽 클립에서 그래픽 레이어를 선택한 후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필름 크레딧 클립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고정 필름 크레딧으로 이름을 지정하고 로컬 저장 위치나 온라인 라이브러리에 저장할 수 있고 호환성에 체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 해당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저장하고 내보냅니다.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끝냈다면 기본 그래픽의 편집 탭이나 찾아보기 탭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 로컬 템플릿 폴더에서 크레딧을 검색한 후 엔터키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저장한 크레딧 외에도 시간이 없을 때 작업에 바로 활용 가능한 다른 템플릿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타이틀을 저장하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서 언제든지 다시 사용, 동료와 공유하거나 함께 디자인할 수 있죠. 기본 그래픽 패널과 어도비 스톡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 타이틀 도구를 사용하여 필름 크레딧을 만들어 내보내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